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, 백스윙 진짜 생각도 많아. 그렇죠? 어렵고. 오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백스윙을 딱 정의를 해드릴게요. 우리 선생님들이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공 가운데 쫙 어깨 밀어넣고 그 다음에 쭉 꺾어 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꺾어 올리는 위치까지는 채를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스윙 안쪽으로 뺀다고 그냥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쭉 밀어야 돼요.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성격을 구분을 해드릴게요. 오른손 위주로 백스윙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뒷후방으로 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미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오른팔은 이렇게 갈 준비가 돼 있는 팔이 아니라 왼팔이 들어오는 걸 기다려줬다가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왼팔이 들어온다고 오른발도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면 이건 완전히 최초의 어드레스 했던 것보다 늘어지는 스윙이 됩니다. 그래서 오른손은 그냥 잡아당기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스윙이에요. 그게 뭐 작은 원으로 된다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큰 원이 돼도 오른손은 잡아당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왼팔은 뭐냐? 왼팔은 보세요. 왼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멀리서 오는 애기 때문에 얘는 꼭 굉장히 길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른손의 영역에 올 때까지는 오른손이 기다려주지만 이때부터는 뒤로 잡아 당겨서 돌아가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왼팔로 백스윙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. 아유, 나는 이제 오른손으로 그냥 팍 칠 수 있어. 오른손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 있는 사람이 왼팔로 스윙 아크를 키워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윙이에요. 그럼 여기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왼팔은 펴 있어. 오른팔은 접어져 있어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뭐가 힘을 쓰는 손 같아요? 왼팔은 펴 있어. 오른팔은 구부러져 있어. 어떤 손이 공을 치는 거예요? 자, 오른 무릎은 구부러져 있어. 왼 무릎은 펴 있어. 그러면 어떤 무릎으로 더 뛸 수 있어요? 아, 당연히 구부러져 있는 무릎으로 뛸 수 있죠. 관절이 굽어져 있어야 팍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골프는 오른손이 접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치는 훈련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스윙을 끌고 다니면서 아크를 크게 건드려줄 수 있고 또 컨트롤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왼손이 개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골프를 익히는 데 있어서 왼손까지 들어오는 데는요, 이 오른손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왼손을 쓸지 몰라도 여러분의 골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하지만 공 위치가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왼손을 위한 공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른손으로 이 공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프 처음 시작할 때 프로님들이 그냥 가운데 딱 둬라. 꼭 그럴듯 하잖아. 바로 밑에 있으니까. 오른손은 오른발에 있을 때가 가장 활발한데 이걸 왼쪽을 위한 공위치를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께 골프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이 몸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. 그렇죠? 가운데 있는 공은 무슨 뭐 같이 50대 50을 나눠서 쓰는 게 아닙니다. 거의 왼손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공의 위치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스윙에서 제시하는 오른발 안쪽 옥셋업을 하셔야 돼요. 왜? 여기에서 공을 치는 거 막 접었다 폈다 왼손은 펴기만 하는데 이건 돌려야지 칠 수 있어요. 얘는 그냥 접었다 피면 때릴 수 있고 그리고 왼손이 만들어내는 거리의 80% 90%가 이 접었다 펴는 힘이 도와주는 그 탄력을 이용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스윙 여러분에게 틀린 스윙입니다. 그 스윙 원리는 매우 훌륭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틀린 스윙이에요. 공 오른발 안쪽에 두고 여러분의 몸이 가장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냥 오른손 접었다가 쳐버리세요. 이렇게. 그러면 멀리 나가잖아요. 제가 또 별도로 레슨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렇게 작은 스윙인데 어떻게 멀리 나가요? 아니 구부렸으니까 멀리 나가지. 그럼 이렇게 쫙 피고 이렇게 돌리면 큰 스윙이니까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어떤 탄력도 쓸 수 없는데 절대 아닙니다. 이 구부러진 팔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. 이 구부러진 팔에 대해서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2에서 그러니까 2단계예요. 거기에서 정타 프로젝트 접어 펴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멤버십 꼭 관심 갖고 저희 채널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
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. 아셨죠?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레슨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